안녕하십니까, 대표님. 저 안녕 못한데 부산항에서 비서 잃어버리는 바람에 엄청 고생했거든요, 내가. 그땐 정말 죄송했습니다. 아니, 난또 납치라도 됐을까봐 걱정돼서 미친 듯이 찾아다녔는데, 아이고 참. 설마요. 누가 저를 납치한다고. 아니, 전화도 아니고 문자 하나 띡 왔더라고요. 먼저 가겠다고. 그거는 제가 상황이 너무 급박했어가지고. 아니, 얼마나 급한 상황이면 뭐 대표까지 버리고 갑니까? 버리다뇨.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. 버린 게 아니면은. 잠시 제 권리를 위탁한 거죠, 대리 기사님한테. 위탁. 떠넘겼다. 충분히 오해하실 만한 상황이긴 한데요. 위탁이 된다, 위탁. 제가 끝까지 책임졌어야 되는데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주의, 또 주의하겠습니다. 아, 다행이에요. 내 다친 데 없어서. 네? 아, 혹시 백비서 잘못했을까봐 내가 마음고생했는데 그거 복수한 거예요, 나 지금. 자, 우리 그날 일은 변비서 모르게 우리 둘 비밀로 합시다. 10초 뒤에 들어와요. 1초.